이제 중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화민주 양당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하원 다수당을 어디가 차지할지는 5석 이내로 승부가 갈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한 승부수는 5석.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워싱턴 리얼클리어 폴리틱스가 내놓은 분석입니다. 중간선거에서 실시되는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는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5석 안팎의 적은 수로 승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2석을 늘려 다수당을 지키고 민주당은 하원에서 26석을 빼앗아 다수당을 탈환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소 상반되는 것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현재보다 2석을 늘려 51대 49에서 53대 47로 다수당의 입지를 작게나마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연방하원의 현재 의석인 공화당 236석, 민주당 193석, 공석 6석을 두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25에서 26석을 빼앗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의 최근 판세 분석대로 선거 결과가 나올 경우 공화당은 현재 236석에서 216석으로 줄어들고 민주당은 현재 193석에서 219석으로 늘어나 하원 다수당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의 경우 양당 중 특정 당의 압승이 아닐 확률이 높은 상황. 연방의회 상하원의 다수당이 반으로 나뉘며 양당 대립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수입니다.